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지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야. 말씀을 하고 아형말도 하고 있지 않았던 이스님이 한마디로, 자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의 약속을 지키겠나. 절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해주지 않는다면, 발설하지 않는다면 내가 얘기해 주겠네. 좋습니다. 제가 무덤에 갈 때까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떨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더니 큰 스님이 부채를 잡아서 크게 글씨를 씁니다. 네 글자. 그러더니 접고 접고 접어서 이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깜깜한 곳에 가서, 자기만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펴서 보기를 바란다 하는 거.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서 정말 보니 아무도 없어요. 펴서 이걸 읽어요. 회장님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는 아닙니다. 우리 너무 놀랬긴 우리 윤정욱 선생님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아이가 넷인데, 그죠? 같이 아이가 넷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분명히 네 글자를 쓰셨거든요. 네, 네 글자를 썼어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답이거든요. 딱 펴보니 나도 떨려. 모두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윤석 교수님 안 떨으실 것 같아요? 떨고 있어요. 단지 많은 시간 써봤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덜 떨리는 것이고요. 많이 설수록 안 떨리는 거예요. 많이 설수록.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간 친구들 왜 TV 나올 때 보면 애인이 있어? 묻잖아. 애인 이름이 어떻게 돼? 띄워내릴 때 애인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없으면 엄마 이름 부르라고 하잖아요. 소리쳐 부르면 그 소리가 두려움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떠나? 모두 다 떨고 있고 모두 다 이 3대 공포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자꾸 연습만 하시면 더 훌륭하게, 훌륭한 강사가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3대 공포증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 무엇 때문에는 세 글자, 열등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열등감. 우리는 비교하지 마라. 회장님, 선생님 너무 멋지시고, 옆에 계신 선생님, 선생님들은 멋지시고,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본인의 장점을 보라는 거죠. 저는 제가 키가 작아도 한 번도 기가 꺾인 적이 없어요. 키가 작지만 한번 보세요. 훌륭한 리더들은 다 키가 작아요.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 얘기한 나폴레옹 키가 작지요. 멋지게 오늘 스피치를 준비해온 우리 윤진씨도 키가 크진 않았어요. 주변을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리더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작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은 동안 해왔어요. 다 열심히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된다는 거죠. 노래는 제가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강범위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무대에 막 이렇게 각자 개성대로 왕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켜주고 항상 자기를 칭찬해주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가 최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는 어떤 새? 가장 아름다운 새? 모르겠어요? 날씨. 내가 가장 아름다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쥐는 나지. 내가 가장 아름답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열등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됨을 박수 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많은 얘기를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젊은 스님은 우리나라 조계 중에 종정을, 종정 굉장한 거잖아요. 이제 기독교 뭐 이렇게 천주교 다 있지만 불교계에서 종정에 가면 은뜸이잖아요. 3대 종정을 한 윤광 스님 얘기였어요. 윤광 스님이 스피치가 안 돼서 그 좋은 자리 그만두고 와서 설법하는 큰 스님 보고 모든 사람이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